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비입니다. 3월 22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 춘분을 지나고 봄이 하나둘 나눠져서 오늘 너무 포근하고 날씨도 햇빛이 쨍쨍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쫓기 위해서 로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확천금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 하루 동안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잠자리에 다시 들을 때그 사람이 성공한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큰 돈은 못 버리고 살아왔지만은 자녀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국립대학교 두 명을 다 보내고 또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사위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아들이 얼마 전에 그 제가 가장 바라는 손자를 그 가졌다는 가장 큰 소식을 듣고 저는 뒤로 돌아서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로또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또에 너무 얽매이고 살면 안 됩니다. 가진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하나의 꿈을 찾아서 쫓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1008회 차에 로또 방송을 오늘 하게 된 이유도 지난밤에 오래간만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버님과 오래간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한두 번밖에 얼굴을 안 보여주셨는데 정말로 꿈속에서도 옛날로 고등학교 학창 시절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로또 티켓을 자동으로 한장 밀고 또그 꿈을 풀이를 해서 한 장을 또 구매를 해서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을 가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꿈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제가 꿈속에서 자고 있는데 저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가려고 들어가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물이 변기통에서 물이 펄펄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넘치는 데서 제그 볼일을 보노 싶어 가지고 망설이다가 그래도 나오려 하니까 일단 물고데기에 변기통에 펄쩍 앉았습니다. 앉아 가지고 그 용물을 보고 있는데 반대편에 또 변기통이 한 개가 더 있어 가지고 그 변기통이 드러내가지고 없는 상태에서 아버님께서 수리한다고 가져나간 상태에서 물이 볼볼 막 물이 새고 있어. 정말로 깨끗한 물이 팍팍 샘처럼 솟아가 있었습니다. 변기통에서 변기를 드러내니까 수돗물이 팍팍 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앉아가 있다가 화장지가 없는데요 이러니까 누나가 돌아가지고 야 화장지 좀 챙겨가라 이러면서 누나가 화장지를 말아가지고 저를 주고 나가서 제가 그거를 해결을 하고 화장지를 닦고 밖에 나와가지고 아버지께서 야 내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철물점에 가서 변기통을 수리해야 되는데 같이 수리하러 가자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따라온나 이러더니 그 저는 내 학교 가야 되는데요 이러더니 학교 좀 이따가 가고 일단 화장실부터 곤치자 이래서 그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철물점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머니하고 누님께서 그 먼저 그 철물점 건너편에 수프에서 장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가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다라이 통에 화장실 변기 다이 곤치는 재료를 사가지고 한 다라이 들고 저보고 이거 들고 요 앉아 있어라, 요 서가 있어라. 내가 엄마하고 뭐 사가 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 학교 가기 싫어했는데 꿈에는 그저 학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통을 그 놔놓고 바로 엄마가 이제 어머니께서 시장 보고 있는데 엄마요 내 차비 좀 주이소. 차비 뭐 토큰 살라고 하는데 차비 2,000원만 달라 이렇게는 어머니가 2,000원 준다고 줬는데 2,000원 안에
10,000원짜리가 한개딱 들어가지고, 그게 엄마한테 위에서 보니까 2,000원지하고 저보고 딱 줘서, 제가 딱 보니까 푸른 배추잎바리가 딱 보이더라고. 얼른 딱 받아가지고, 내 학교 갑니다. 이러면서 그 어머니께서 2,000원 준 돈이 11,000원을 받은 거라. 11,000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보겠, 주머니에 딱 넣고, 자, 그 산물건을, 아버지, 요게 철물점 있습니다. 내 학교 공부 퍼뜩 하고 올 테니까 맛있는 거 사 같이 모입시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돌아주고, 자, 시장을 보고, 자, 부모님께서는 누나하고 집으로 가고, 저는 학교 간다고, 막, 2,000원 받아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12,000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룰루랄라 이러면서, 그래가 딱 하는데 꿈이 탁 깼습니다. 그, 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너무 그 꿈이 황당하고, 자, 머리에 또 잊어볼까 싶어서, 그 꿈을 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번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해서, 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누군가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을 신뢰를 하는 것이라는 점이 누군가를 믿지 못할 사람으로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를 불신하고 그에 대해서 당신의 불신을, 저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말이 제가 귓가에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 로또도 제가 방송을 하지만은 저한테 불신을 가지면 항상 끝까지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착한 요리사, 자유전 운전으로 오로지 지치는 농협을 갑니다. 가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고 두치 세치를 못 보십니까? 착한 요리사만 믿고 따라오시면 큰 대박의 길로 제가 꼭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티켓을 산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 회수권을 농협에 가서 1등 당첨금을 회수할 수 있는 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회수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일회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2번, 4번, 10번, 16, 19, 24는 제가 꿈속에서 모든 정황을 보고 제가 숫자를 만들어서 그 조합을 한 결과고, 자, 우측편에서 보이는데 우측편에서는 반자동을 밀고 이 조합의 번호를 다시 자동으로 밀었습니다. 밑에는 자동으로 꿈을 좋은 거를 꺼서 아버님을 꿈속에서 보고 이래서 혹시 아버님이 또 큰 복을 안겨줄까 싶어서 자동으로 3개를 자동으로 밀고, 자, B번은 또 수동으로 한 개 가고 A번은 반자동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단디 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꿈을 꾸고 또 아버님께서 3월 23일 날 돌아가십니다. 바로 내일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인데, 그 날짜에 하루 전에 아버님이 나타난 것은 저보고 선물을 해준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버지 길이 일이니까 까먹지 말고, 저는 벌써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아버님이 계시는 바로 우리 옆에 해운대 해운정사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잠깐 찾아뵙고 인사를 하십니다. 절에 모시놨기 때문에 가지 집에서는 특별하게 자살을 모십니다. 저녁에도 갈 수 있으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절에 문을 빨리 닫고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제가 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이 해운대 근처에 근무를 하니까 아들하고 같이 만나가면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가족들 다 같이 그 아버님 기일날에 꼭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 아버님 꿈을 꾸고 티켓을 올린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해서, 자, 로또 1등이 뭐 1,000명이 나오면 어떻고 10,000명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자, 더불어가는 시대에 로또 1등 당첨금을 따라서 1등이 한번 됐다는 거기에서 만족을 하고, 자, 나누어 가지는 복도 얼마나 좋은 복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토요일날 추첨 날 때 추첨을 잘 보고 일요일날 후기 방송 때 꼭 만나 뵙시다. 안녕히 계십시오.